아름다워. 너를 믿는다. 이 창포, 너랑 꽃창포가 이렇게 꽃팔기네. 연못에 활짝 피었네요. 근데 이 꽃창포의 꽃말이 바로 너를 믿는다랍니다. 근데요, 창포 중에 잡초로 분류한 것이 뭐냐면은 이 노란 꽃창포는 잡초래요. 그래서 이게 잡초가 많은데 심어놓으면 잡초를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김매기 할 필요가 없이 이 창포만, 노란 꽃창포만 심어놓으면 예쁜 꽃도 볼 수가 있고요. 잡초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팔계가 잡초를 이겨다오. 바로 너를 믿는다, 노란 창포야. 이렇게 연못에다가 잡초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란 꽃창포를 심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못에 물을 정어 올려달라고 이렇게 노란 꽃창포를 둘레에 쏙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주 그냥 만개를 해서 수련과 함께 너무 멋지게 아주 꽃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연못에 수련이 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수련은요, 아침 햇살을 받아서 활짝 피었다가 저녁이면 노을과 놀다가 꽃잎을 받고 잠든대요. 그래서 이름을 수련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실은요, 노을이 피기 전에 한낮이 지나면 꽃잎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수련이 만개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꽃양귀비, 개양귀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꽃양귀비를 심어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꽃구경을 하는데요. 꽃양귀비는 쌍떡잎 식물로 양귀비과에 속한대요. 원산지가 어디냐고요? 바로 유럽입니다. 이렇게 꽃양귀비를 연못가에 쭉 꽃창포하고 함께 어우러지게 심었는데요. 이거는 바로 2년살이 꿀이에요. 2년에 걸쳐서 꽃을 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펴졌는데요.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너무 예쁘죠? 꽃말은요, 덧없는 사랑, 아주 약한 사랑, 이런 거를 뜻한다네요. 사랑도 덫이 없대요. 이렇게 꽃양귀비 색깔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또 아주 구름빛이 환한 이런 빛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파란색도 있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또 이렇게 같은 분홍이지만 또 다른 색깔을 연출하고 있네요. 어우, 여기는 또 주황빛이 있어요. 주황빛으로 이렇게 양귀비 꽃이, 꽃양귀비가 다양한 색상으로 오팔계님 너무 멋지죠? 하고 뽐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팔계 연못에 꽃이 끊이지를 않네요.